어디 오셨어요? 어제부터 저는 곱창 쌀국수가 생각나더라고요. 노래를? 눈 뜨자마자 왔어. 백화점 오픈런이에요 지금. 저희는 지금 롯데백화점 명동점에 왔습니다. 네, 나 먼저 먹는다. 그래 먹고 싶었네. 며칠 전부터 생각나네. 며칠이 뭐야? 돈가스 냄새가 좋다. 애플 크럼블 케이크 맛있겠다. 이걸 하고 싶었어.
맛있어. 사과 크롬블이 진짜 크게 씹힌다. 나 보난자 처음 먹어봐. 보난자? 아, 나랑 그때 갔잖아. 어린이 대공원에 네 데려가줬잖아. 맞아. 내가 맞네. 땅콩 두 가지거든요? 참치빵 부산에는 안 팔았어. 그러게. 오늘 저녁 엽떡! 엽떡을 준비했습니다. 매운맛 했는데 이거 봐. 우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작전 걸 원해. 완전 작전 걸 땡겨. 굿. 오늘은 언니가 식혜 소주를 먹고 싶다네요. 식혜 소주. 오, 소주 냄새. 맛있겠다. 식혜. 파활동. 조금 하고 맛을 보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 정도? 응. 가보자. 계란찜도 했고요. 네. 식혜 소주. 엽다. 식혜 소주가 드시고 싶다고. 오늘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오늘 좀 힘든 하루야. 고단한 하루라고 할까? 오, 식혜 소주 한 사발 잘 섞었어요? 어. 이거 하니까 밥알은 또 내려가가지고 맛있겠다. 오, 비율 딱이다. 딱이다. 식혜에 소주 섞어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깔끔하니. 뭐 이런 게 전통주 아니겠습니까? DIY 전통주 계란찜부터 먹어봐야지. 이거는 저희가 어디 술집 가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때? 많이 매워? 딱이다. 스트레스 풀린다. 떡이 맛있네. 저는 이 엽떡에 들어간 떡은 막 맛있다 생각 안 들었는데 오늘 맛있다. 떡부터 먹어봐. 나 오늘 여기 있는 거 당근이 맛있을 것 같아. 맛있대. 와. 맵긴 맵네. 매워서 좋다. 딱이다. 아, 맛있다. 아, 그래? 응. 드셔보세요. 맵기 딱이죠. 매운 게 땡겼어서 그런지. 맵기가 딱이야. 오늘 이 궁합 초이스 어때요? 굿이다. 식혜 소주에 엽떡에. 와, 이게 딱이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아, 너무 좋다. 봉골피자. 진짜 맛있다. 여러분, 아직까지 엽떡 안 드셔보신 분 없죠? 꼭 드셔보세요, 진짜. 약간 이 기분 너무 행복하거든요. 딱 뭔가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더운데 땀에 찌들었는데 샤워 싹 하고 에어컨 밑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술이랑 이 맛있는 안주. 그리고 좋아하는 프로그램. 아, 그러려고 살거든, 진짜. 낙원 아니에요?
바로 여기가 패러다이스라고. 패러다이스. 진짜 뭐니 뭐니 해도 우리 집이 최고다라는 말이. 근데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줄 알았네. 머니도 최고지. 동탄 집 내 안 준다나. 내 안 준다나 그게. 청량을 기대는 안 한다. 와 오늘 완전 자극의 끝이다 이거. 너무 맛있다. 또 괜찮네 이거. 이거 그거거든요. 콜드브루. 아, 블루보틀에서 이렇게 쓰라고 또 만든 건 아닐 건데. 씁쓸거려도 이해해 주세요. 나 아까 이 당근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더라고. 달달해. 너무 달달할 것 같아서. 엄마 닭다리 식인다. 와. 너무 좋다냐. 이제 또 이 식혜 소주를 생각했는데. 먹고 집이 아닌겨. 아 진짜 잘 어울린다. 근데 저연이가 무슨 소문을 들었다고. 동덕 여대점이 이걸 잘한대? 닭볶음탕을? 네, 잘하신대요. 아, 그래서 아니 저는 후기를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근데 동덕여대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아 그래? 닭볶음탕 역대급이라면서 막 후기들이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동덕여대점을 먹어봐야겠다. 근데 다른 점은 이 시간 되면은 없거든요. 맞아, 옆 닭이 잘 없어. 지금은 저녁 10시거든요. 근데 있더라고. 그래서 주문해봤는데, 아 근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먹어본 엽닭 중에 제일 맛있긴 해요. 내가 봤을 때 좀 더 자극적이라 해야 되나? 다른 데보다. 그리고 잘 만들어주신다. 그 닭 비린내도 없고. 계란찜에 날라드면 뒤찔다. 아유 너무 뜨거워가지고 먹고 있답니다. 뒤찐 아닙니다. 뭐 뒤찐입니까? 닭볶음탕에 이 야채도 맛있어. 계란찜. 나발김치가 생각했으면 좋을 텐데. 계란찜으로 딱이다. 나 솔로 이제. 도파민 충격이네. 도파민 폭발. 고생했습니다. 아, 과연. 저희 다 모르겠어. 이거 보고 있을 거니. 계란 풀어? 오늘은 계란 풀어.
오늘 간단하게 김밥이랑 라면, 소고기 김밥, 고추 참치 김밥, 야채 김밥. 요거는 삼양라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굿. 와, 이거다. 너무 맛있다. 아, 좋네. 김밥 먹어볼까? 기복 김밥. 김밥은 그냥 저희 집 앞에 있는 걸 샀어. 먹고 싶은 김밥집이 있었는데 못 갔습니다. 요거는 어? 고추가 들었네? 고추 참치 김밥. 아니 사실 나는 이걸 고추참치김밥이라 돼있길래 고추참치로 싸주시는 줄 알았어. 근데 주문하고 인지를 했어. 야, 고추랑 참치일 수도 있겠다. 살짝 매콤한 고추다. 맛있네. 이거는 소고기. 소고기 별로? 꼬다리에 소고기가 없어갖고 맛이 잘 안 느껴진다. 저희가 오늘 건강검진을 받고 왔답니다. 엄청 건강하시다고. 건강해. 라면 왜 맛은? 그러니까. 아, 청량 라면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겠네. 축하. 한번. 그냥 말았어. 케첩에 비벼먹으면 맛있는데 우유에 말아먹어도 맛있거든. 너무 개식인가요? 개식이다. 여러분들만의 먹고 있는 개식은 뭔가요? 남들 앞에서는 못 먹는 그 여러분들만 집에서 혼자 변태같이 먹고 있는 개식을 알려주세요. 그 전소영님은 케첩밥 진짜 좋아하는데. 근데 케첩밥은 개식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니다, 너 어릴 때 먹었다. 그래? 그래, 계란에 비벼갖고. 케첩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케첩 안 먹어. 난 우유에 밥 말아 먹는 건 좀 개식 같아. 개인적으로? 응. 근데 은근 그렇게 드신 분들 많더라고. 그지? 얼마 탁할고. 참치 고추기 맛이 맛있다. 원원원원원 할머니 복상.
오랜만에 원할머니를 시켜봤는데 원소스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네. 원할머니 보쌈. 영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기도. 먹어볼까요? 네. 요 연천 막걸리 사왔어요. 이건 또 처음 먹어보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한잔 따라 드릴게요. 감사해요. 보쌈이 좀 먹고 싶었는데 막걸리랑. 쌈깨는 좀 더워가지고. 짠. 오! 맛이 특이하다. 맛이 엄청 상큼해요, 상큼. 시큼! 맞지? 응. 국내산 아닌데, 다. 그러네. 어서 먹어보세요. 약간 월급날에 살짝 먹을 것 같은 원할머니 국산. 금방 먹고 시켰어요. 할머니 하면 또 떡쌈 바로 먹어줘야지. 떡쌈 떡쌈. 이 샐러드도 맛있거든요. 김치 맛있게. 무김치가 맛있다 그러니까. 와 너무 맛있다. 거의 너무 부드럽다. 진짜 오랜만에 먹은 것 같아. 어릴 때 원할머니 보쌈 막 외식으로 자주 갔었는데. 떡쌈에 고기 무김치. 요래 먹어봅니다. 떡쌈 너무 맛있다. 떡쌈 맛있네. 어쩌라 떡쌈을 하게 되셨지? 그러게. 오호. 좀 불배. 이런 곳에서 파는 막 쟁반 막국수 막 이렇게 주시잖아.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 면이 달라. 진짜? 응, 진짜. 너 오늘 좀 후하다. 후한 게 아니라 맛있어. 싹 해갖고 요래. 와, 요래. 그거다, 그거다. 요겁니까? 적당히 매콤해서 맛있다. 짠. 오, 약간 이게 금전상선 막걸리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 맞지? 들김치도 맛있거든요. 백김치 썬 거 봤어. 이게 돌돌봐라. 맛있네. 오늘 언니가 원할머니 보쌈 먹자고 했는데. 원래 오늘 홍플에 보먹 때? 그게 100g에 990원 하는 거예요. 행사에서. 네, 그래서 이거 사서 막걸리랑 먹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예 나중에 안 땡길 수도 있다. 보쌈이. 그래서 안 샀거든요. 땡기더라고. 좋습니다. 근데 원할머니 보쌈 이거 자체가 되게 오래 살아남은 브랜드인 것 같아. 맞지? 저희 동네에는 이게 근처에 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본점에서 배달이 또 되더라고요. 본점은 매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
많이 드시고 싶으셨나 보다. 네. 근데 보쌈 촌데 양이 많아. 나 혼자 살면 이것도 못 시켜 먹는다. 아니, 혼자 살 그게 없는데 뭐 갑자기 혼자 살면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냥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보쌈 같은 건 뭐 이렇게 도시락 아니면 좀 못 시켜 먹을 것 같아. 그게 아무리 1인이라고 해도 좀 부담스럽다 이거. 양도 그렇고. 뭔가 이 보쌈에 김치는 살짝 달달해야 되는 것 같아. 저 옛날에 김해 살 때 도원이라는 보쌈 전문점이 있었는데 거기가 진짜 맛있었거든요. 도원 아시는 분? 쌈무엔 손이 잘 안 간다. 중독시켜 먹을 것 같다. 맥주 한 병 더 갖고 올게요. 좋아요, 좋아요. 중독시 스쿨푸드. 와. 오늘 좀 뚱뚱하게 말아주셨다. 오늘은 스쿨푸드 오랜만이에요. 네. 뭔가 좀 차려놓고 보니까 좀 단촐한데. 그러게. 가격은 단촐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스쿨푸드는 그렇다는 점. 여기 살짝만 짤게요. 응. 뭐? 데코세요? 데코 3.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먹으면 아쉽다. 아니 최애잖아 스쿨푸드. 지금 일어났는데 한 20분 됐나? 아직 목이 잠겨있어. 아 이건 스팸 말고요. 이건 맥가떡. 네. 매콤 까르보나라 떡밥스.
마라만 나는 건데 기분 탓일까? 그런 것 같은데. 마라만 안 나는데. 안 난다고? 아, 이게 원래 이렇게 매콤했나? 마라만 안 나. 아니, 마라 이것도 있더라고요. 아, 안 나. 응.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팬 했나? 팬 안 씻고 하잖아. 맛있다. 아주 맛있습니다. 마라 소스에 콕 찍었고, 뭔가 짱아찌도 팔더라고요. 마라 먹는 게 더 나으려나? 다음에 마라 먹어. 직접 말아서? 간식 수준 아니겠습니까? 너무 간식이다. 콜라 갖다 줄까? 그래, 콜라 하나 먹자. 감사합니다. 와. 어, 진짜 작다. 어, 담이 닦인다. 오늘 진짜 푹 잤거든. 나도. 근데 새벽 5시 40분인가? 하늘이 두 쪽 나온 줄 알았어요. 나 전쟁 날 줄 알았잖아. 그 천둥 소리 때문에. 베이컨 하나 올리자. 오늘 올림픽 보면서 뭐 먹을 거야? 저녁에? 그래야 되지 않겠냐? 안세영 결승이라고. 그니까. 아, 너무 멋지더라고요.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아, 이제 너무 맛있다. 양궁도, 아, 근데 양궁은 이제 너무 잘하니까. 작년에 잘할 거냐 하거든요. 딱히 스릴감이 저는 크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해서. 아, 근데 그 미국 아저씨도 진짜 잘했어. 잘하지. 그 상대방도 잘하는데. 약간, 좀 마음 편히 보는? 근데 배드민턴이랑 탁구는 좀 스포츠 보는 맛이 난다, 아닐까봐? 쫄이는 맛? 괜히 금메달 때면 내가 무슨 엄마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난다. 으아! 이렇게 할 때. 내가 키운 것 마냥. 세계 1위니까. 난 20살 것 같아. 어제도 좀. 그거였어. 그래? 마리에 있는 짱아찌가 진짜 맛있어. 쿠팡 같은 데도 팔던데 또 따로 사먹으면 맛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본죽도 그렇더라고요. 본죽도 그 오징어 무침 있잖아요. 그거 맛있어서 사먹었는데 그 맛이 안 나서. 그 조금 주잖아. 그런 맛이 있는 거. 감지마. 언니 주세요, 나 하나. 얘는 꼭 이렇게 나면 돼, 나누더라. 너무 가벼운데. 그니까. 원래 이렇게 양이 작았나? 그건 그랬어. 이거 오징어 먹는 게 맛있는 거. 다음에 한 줄 안 더 시켜보자. 화이팅! 잘하고 있다. 이런 데 끝내겠다. 이런 데 끝내자. 아, 이런 데 바로만 나가리 척부.
짜잔. 안주 도착. 아 언니 동점이다 지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건 카스 사고 받은 쿨러. 됐다 나갔다 나갔다 나갔나. 예스 예스 예스. 13대 12. 여러분 이 소리가 좀 나더라도 오늘만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는 교촌 콤보 반바 오리지널이랑 레드. 14대 11. 미쳤다. 2라운드에서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아 2라운드에 끝내야 된다. 괜히 힘들 필요 없다. 허민자오 허민자오. 이것이 세계 1위다. 아 너무 잘한다 진짜. 진짜 너무 잘한다. CF 많이 들어올 것 같다. 나이키 한번 찍어야. 아 나이키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 카스 레몬 처음 먹어요. 짠짠. 우리나라 화이팅! 너무 맛있다. 화이팅. 등 김에 먹어야지. 그래. 좋았다 좋았다. 예스 예스.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눈이 있겠나. 닭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아 맛있다. 아 맛있네. 아, 예스! 딱도 안 되고 왔나? 왜? 젓가락 왜? 무 먹어야지. 젓가락이 문제가 아니다. 5점만 뒀다면 금메달이다. 맛없다. 아... 나갔다! 응. 예스! 근데 여러분 이거 마트에 보이면 이거 꼭 사세요. 맞아 이거 꼭 사은품이거든요? 카스 사면 저희의 카더라로는 주말만 들어온다고 했어요. 금, 토, 일. 저희는 이마트에 샀어요. 이마트. 아... 다 먹고 싶다. 아, 너무 자랑스럽다. 맞아, 진짜 어린 애가 잘해. 언니죠, 언니. 아, 올림픽 맨날 했으면 좋겠다. 재밌네. 맨날 쓰러진다. 너무 쓸모없는 게 찾는 게 아닙니다. 나갔다. 나갔다. 18됐다, 18. 예스! 이 빨래가 좀 잘못 뜯은 것 같네. 그래서 샀다, 세제. 공공. 자, 빠르게 백핸드 나가겠습니다. 주세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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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에 가까워지고 있다, 지금. 와. 그래, 좀만 힘내보자. 벌써 눈물 날 것 같다. 눈물 젖은. 눈물 젖은 대충. 20? 응. 게임 포인트다 이제. 어 골든 메달 포인트다. 미쳤다. 미쳤다. 28년 만에 금메달을 한다. 우와. 진짜야? 여자 단식인가 보다. 어? 저 언니한테 미리 언니 눈물 자. 상대방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파이팅!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 레드 맛있네. 난 레드가 가장 맛있더라고. 예! 아니네. 나갔다 나갔다. 뭔데? 뭔데? 예! 뭔데? 뭔데?
금메달! 금메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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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잘했다. 미쳤다! 너무 잘했다. 16명. 너무 잘했다. 진짜 행복하겠다. 답도 안 해. 왜 내가? 아, 너무 좋겠다. 와. 난 내 딸이처럼 바로 플랜카드를 걸었다. 그런 딸이 되려고는 안 했나? 그런 딸이 되려고는 안 했나? 나도 주라. 없잖아. 시원한 거 갖고 온다. 없나? 우리의 작년 웃는 안주, 옵스 참치빵. 참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별로일 수 있어요. 아, 완전! 응. 이거 참치를 좋아하셔야 돼. 응.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김치볶음밥. 성님, 그 제가 이거 돌리는 동안 컵누를 하나 했습니다. 잘했지요? 탄수화물로 가져야 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누들피 누들피 볶음스 볶음스 어제 그냥 안주도 안주 언니는 밥일지 모르겠지. 아 더러워. 맛있네. 맛있다. 고슬고슬하니 김도 있습니다 옆에. 김 김 하나 싸먹어. 김 뜯어보이시. 아이, 그 좀 먹기가 없어. 이거 먹고 싶거든. 김 싸먹으면은 완전히 막 술땡이다. 맛있다. 맛있네. 땡이네 언니 술. 맞지? 우리는 항상 탄수화물 들어가면 땡이다. 좋았어. 육수 뜨겁다. 아, 국물 좋다. 역시 국물이다. 어 딱이다. 면이